문법 상황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배웠던 본문에 나왔던 관계부사 외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관계부사 외우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다 이렇게죠. 앞에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장소에 관련된 선행사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these are the places where you feel the effects of infection. 자,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의 일부분을 이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자, 이것은 장소다. 어떤 정서냐면은 당신이 그 감염의 결과를 느끼는 장소다. 그래서 where라는 말은 굳이 여기서 수식을 하지, where라는 말은 연결의 역할을 할뿐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let's meet at the park. Where we place our car every Saturday. 자, 우리 공원에서 만나자. 자, 어떤 공원이냐면은 우리가 매일 토요일, 매, 아, 토요일마다 축구를 하는 공원에서 만나자. 그렇죠? 어떤 공원이에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축구를 하는 공원에서 만나자. 이렇게 되죠? 특별히 해석한 거 없죠? 연결의 역할을 해줍니다. She went to the hotel where her mother worked. 그녀는 호텔에 갔다. 엄마가 이라는 호텔이죠. 자, 호텔인데 어떤 호텔이에요? 엄마가 이라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 뒤에 말이 그 선행사에 대한 내용을 선행사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부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